이제 또 다시 지금 엔터주들이 다시 힘을 받는가 이런 좀 대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엔데믹의 그 분위기가 점점 좀 점점 전이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리오프닝 주에 대한 관심 벌써부터 있어 왔는데 사실 엔터주들의 좀 반등은 사실은 좀 언제쯤일까 했는데 조금 요즘은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엔터주들이 확실히 하단이 좀 튼튼해졌고요. 그래도 상승하려는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 가장 큰게 리오프닝이죠. 그렇죠. 결국은 묶였었던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된다라는 기대감인데 실제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K-POPFLEX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네, 14일 독일에서 열렸는데 바로 그냥 전석 매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K-POP의 힘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라는 거고 온라인에서 티켓이 이제 2배 이상 가격에 또 거래됐다고 해요. 매진되면 표를 못 구하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시장까지 형성될 정도니까 오프라인 콘서트들에 대한 이제 세계인들의 갈망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2분기에 오프라인 콘서트 시장 회복이 본격화되죠. 실제로 이제 인터파크 티켓의 그 판매량을 보면 2분기 콘서트 공연 판매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7% 급증을 했고요. 콘서트 횟수도 45%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띄어앉기도 없어졌고 시간 제한, 인원 제한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관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엔터주의 실적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K-POP까지 안 가도 국내만 해도 요즘 뭐 콘서트 열기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느낌을 거리 다니면서 현수막을 보면서도 되게 느끼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지금 대형 엔터사들 또 아침 또 SM 같은 경우에 호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호실적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발표가 됐네요. 네, 그래서 엔터주들 요즘에 나오는 실적 보시면 나쁘진 않아요. SM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JYP 엔터도 호실적을 냈고요. 그러니까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성과 대비해서는 약간 부진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용이 좀 처리된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호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SM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192억,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시장 컨센서스를 50% 상회하는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이 좀 나왔고 최근에 약세장에서도 좀 튼튼하게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게 거의 후반기고 거의 끝. 나갔긴 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은 급등하고 쇼크 종목은 급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유하신 종목의 뭐 실적 발표 일정이라든지 컨센서스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고 2분기 실적 전망치 다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내 음반 출하량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음반과 음원 SM의 매출 635억 원. 2분기에는 NCT나 뭐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SM의 유명한 아티스트 스트레이 좀 많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이 좀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늘어난다라는 게 지금 엔터사의 강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티스트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뭐 TV 아니면 뭐 라디오 뭐 요 정도에 이제 한정돼 있었지만 최근에 아니죠. 뭐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국내에서도 OTT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혹은 이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었던 OTT가 또 선보일 수도 있고 활동 영역 자체가 엄청나게 넓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원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엔터사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굿즈 시장도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매년 또 고성장을 보이고 있죠. 뭐 기념 컵이라든지 뭐 사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굿즈 시장의 성장도 최근에 엔터사의 수익성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엔터주들의 지금 앞으로 수급 방향들은 좀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엔터주를 제가 좋게 보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성장주와 같이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전기차 이런 성장 섹터가 올라가 줘야 엔터주도 같이 올라가지. 이런 성장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는데 엔터주가 호재가 있다고 혼자 올라간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성장주들은 같이 올라가니까 일단 엔터주를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 이제는 성장주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만 보면 간밤에 나스닥이 완전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양시장도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지금 밑꼬리 그
완만하게 좀 갭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외국인의 매도가 예전보다 이렇게 세지 않고요. 원달러 환율이 네. 1290원을 더 뚫고 여기서 1300원 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국내 시장을 괴롭혀왔었던 원자재 가격 인상, 물론 지금도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네. 지금 구리라든지 뭐 밀 이런 가격들 보시면 신고가를 치고 가는 흐름이 아니에요. 고점을 찍고 꺾이는 흐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시장의 우려 요인들이 좀 완화가 되고 있으니까 성장주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 엔터주도 같이 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선택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소속 아티스트의 경쟁력이 관건이다. 그렇죠. 어차피 엔터사는 그렇죠. 사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 안에서 활동하는 뭐 가수나 네. 뭐 탤런트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또 인기가 많은 팬덤을 보유한 이런 업체들을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반면에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리스크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하이브 같은 경우 그렇죠. 그 BTS 매출 네. 비중이 예전에 90%였다가 지금 70%긴 한데요. 네. 그래도 높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BTS 같은 경우 병역 관련된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됐고요. 최근에 그런 그 신규 데뷔했었던 르세라핌이라는 걸그룹의 일부 멤버의 뭐 학폭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하이브 주가 보시면 바닥권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거든요. 네. 이렇게 단일 아티스트 의존도가 높은 이런 엔터사는 조금 피하시고 다수의 아티스트를 보유한 업체들을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엔터 섹터 안에는 사실 지금 뭐 이제 음반 제작 또 이제 아티스트 제작사들 위주로 또 말씀해 주셨지만 뭐 메타버스 콘텐츠 이런 게임들도 다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들은 앞으로 어떤 흐름이 보일까요? 그쪽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크게 보면은 지금 CJ E&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뭐 쇼박사라든지 네.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들도 넓게 보면 다 엔터사에 속하는데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에 따른 그리고 성장주 약세에 따른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과도하다고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 3사 말고도 이제 말씀해 주신 관점에서 네. YG 플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음원 유통이라든지 또 MD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서 현재 위치에서는 성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YG 엔터 소속의 아티스트의 그 음반이라든지 뭐 음원 이런 부분들 유통하고 있고 아티스트 캐릭터 제작 판매사 아까 말씀드렸던 굿즈 시장이 좀 고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그 굿즈도 NFT화해서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면에서 네, 네. 이제 뭐 굿즈 상품을 사요. 그럼 그거는 오프라인으로 오는 물건은 아닙니다. 화면상에 존재하는 무슨 상자인데 네. 그 상자를 열면 그 연예인들의 미공개 사진, 뭐 미공개 음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활발히 거래가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NFT화도 YG 플러스가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복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또 하나 좀 더 추가적인 여쭤볼게. OTT사들 보면 지금 전 넷플릭스 많이 보거든요. 네. 보면 예전에 스위트홈 오징어 게임 학교까지 나왔을 때만 해도 K 콘텐츠 위주의 그 드라마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시들시들하다 이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K 콘텐츠에 있어서 조금 이제 미국 쪽이나 이쪽에 밀리는 분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구분이 필요한 게 OTT 업체냐, 네. OTT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냐, 이 부분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OTT 업체는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는 제가 생각할 때도 빨리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리오프닝인데 네네. 밖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영상에 대한 시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도 광고 정책을 좀 변화시키려는 네.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OTT에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거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OTT는 OTT 자체로 경쟁이 엄청 심해요. 네. 경쟁이 심하면 돈이 되는 콘텐츠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돈이 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의 몸값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SM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 아티스트가 활용돼서 어떤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 콘텐츠가 납품이 되면 SM의 수익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티스트를 많이 보유한 업체도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CJ E&M이나 소박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